오늘 이슈는 한강 텐트 서울 시민 어버이날입니다. 서로의 그 어머나미를 코치를 하다가를 목격을 이렇게 했어요. 이상한 소리도 막 나고. 진짜 막 텐트가 막 움직였어요. 한강 놀러 가면 꼭 있는 뭔가 수상한 텐트들. 이제는 텐트 문 안 열어두면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. 아니 다 보이게 두 면 이상 반드시 개방해야 되고요. 지정된 구역에만 설치하고 오후 7시엔 다 철거해야 돼요. 미안합니다. 텐트 좀 열어주세요. 두 면 이상 개방해 주십시오. 서울시의 이 정책, 환영하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왔을 때 민망하다, 여긴 공공장소잖아 하는 입장이고요. 반대는 사생활까지 과태료 매기면서 감시하는 건 과한데? 그늘도 필요하고 벌레도 들어오고 밤에 얼마나 추운데?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세요? 근데 아직도 밤에 몰래 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. 민망한 사람들은 안 보고 싶잖아요, 이제. 여러분, 요즘 행복하세요? 10점 만점에 몇 점? 저는 한 7점 정도? 서울시민 평균 6.96점! 저도 그냥 보통 사람인가 봐요. 서울시민 2만 가구의 일과 삶을 조사한 건데요. 재밌는 조사 결과 몇 개 알려드릴게요. 제일 궁금한 거! 남들은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버나 요거잖아요. 일하는 서울 사람들은 평균 34분 걸려서 출근하고요. 8시간 26분 일했습니다. 월급은 절반 이상이 월 300만 원 미만이었어요. 200에서 250만 원 버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. 적은 월급으로 물가 비싼 서울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 만족도도 떨어졌습니다. 그렇다면 일 끝나고 집에 와선 주로 뭐 할게 해요? 역시 영상 시청이죠.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요. 이웃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져서 이제는 공공기관보다 이웃을 더 멀게 느낀다고 해요. 조사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바뀐 결과인데 좀 씁쓸하죠. 이런 통계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혹시 아직도 고민하는 분 계세요? 어버이날 선물이요. 고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요즘 트렌드 제가 알려드릴게요.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박스에 현금이랑 꽃을 넣어 선물하는 용돈 박스, 꽃을 돈으로 감싸면 돈 꽃다발,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요런 게 떠올랐습니다. 시간이 갈수록 실용적인 선물이 대세네요. 어버이날 필수템 카네이션도 달라지고 있어요. 방향제로 쓸 수 있는 비누꽃이 뜨다가요. 재작년에는 순금으로 만든 카네이션 금백지로 유행했죠. 자,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받기 싫은 선물 리스트잖아요. 책, 케이크, 꽃다발이 1, 2, 3위였답니다. 역시 식상한 거 받기 싫은 거 뭐 부모님들도 똑같죠? 막상 오늘인데 돈도 없는데 언제 준비해! 라고 생각하세요? 에이, 다 알면서 왜 이래요. 안부 전화 한 통, 편지 한 장,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 한 마디, 그걸 더 받으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? 여러분, 어버이날 잘 보내고 계세요? 사랑해, 사랑해요, 했어요? 아직 안 했다고요? 늦지 않았습니다. 꼭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세요. 아, 구독과 좋아요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해주시면 돼요. 우린 내일 봐요. 안녕. (웃음) 나 중간에 하고 웃은 거 너무 바보 같지 않았어? 좀... 바보 같은. 구달. 제인구 다섯 구달.